여기는 신림역에서 한 600m 정도 뜨네요. 600m 정도 뜨고, 그렇기 때문에 뭐 걸어서 10분이면 넉넉할 것 같아요. 횡단보도 한번 건너야 되거든요. 근데 중요한 게, 여기가, 투룸이고요. 여기 보면 큰 방에도 벽걸이 에어컨이 달려있고, 작은 방에도 벽걸이 에어컨이 있습니다. 투룸이고, 전세로 1억 6천으로 아주 좋게 나왔어요. 그래서 사실 저는 요 집에 예전에 와봤어서 내부는 대충 알았고, 이게 오늘 한 10시인가 나왔거든요? 9시인가 10시인가 방에 나왔는데, 오늘 12시에 계약이 바로 됐습니다. 방 나온 지 하루도 안 돼서, 그러니까 뭐 하루가 아니고 몇 시간? 두세 시간 만에 계약이 됐어요. 계약이 돼서 왜 찍냐 하면, 지금이 11월 말이니까 1월 달쯤에 하나 더 나올 게 있다고 해서 어차피 방 내부 비슷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호수는 계약이 오늘 방에 나왔다가 오늘 계약이 됐고 다른 호수가 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찍어둡니다. 사실 제가 올리는 모든 방들이 다 나중에 늦게 보면 계약은 다 됐겠죠. 근데 그런 비슷한 스타일이나 또 비슷한 호수가 또 나오기 때문에 채광도 보시다시피 나쁘지 않고요. 대출 가능하고 1억 6천에 깔끔하고 거실은 좀 작죠. 거실이 커지려면 이 정도 연식이면 보통 한 2억 정도 생각해야 돼요. 운 좋으면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1억 6천으로 아주 훌륭합니다. 그래서 계약이 바로 됐네요. 아마 요 문이 도대체 뭔가 궁금하실 건데 보일러실 겁니다. 아마 이런 보일러실 이런 데 뭐 짐 같은 거 쌓아둘 수는 있죠. 요런 정도 정보는 항상 보일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아무튼 옵션도 풀옵션이고 이 정도 연식에 1억 6천이면 아주 괜찮죠. 이 정도 연식에 1억 5천으로 나오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는데 방이 작습니다. 요거 여기는 그래도 좀 큰 방이 큰 편이고 근데 그거는 이제 깔끔한 집에 1억 5천에서 1억 7천 사이는 아주 바로바로 계약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